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 하수구 TV입니다.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올려드릴 내용은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미리 공지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올려드린 대로 주제가 안전입니다. 안전. 우리 고압수 체력을 하면서 특히 이제 초보 입문자들. 이분들이 이제 고압수적이라는 걸 시작할 때, 이잘 뚫고, 뭐,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에 관해서는 너무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치면 이미 늦고 끝납니다. 예, 끝난 거예요. 다치면 이미, 왜냐면 우리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일해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며, 내 몸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잘 아끼고 다뤄야 돼요. 근데 고압수척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거를 겪어보지 않으면 한 번씩 겪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 고압수척 노즐이, 이게 일반 분들은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이 노즐에 맞으면 그냥, 특히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공감되게 찍으려고 원래 그 돼지고기나 아니면 닭고기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그걸 가지고 좀 영상을 다루기가 좀 그래서 아무튼 찍진 않았는데, 우리 인체 피부 조직과 비슷한 걸로 한번 노즐에 맞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다뤄보려고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생각했던 영상이었는데, 괜히 또 먹는 것 같고 장난친다고 이런 또 이상한 얘기들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은 만들진 않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 노즐이 이 피부에 닿으면 그냥 떨어져 나가고요. 그냥 잘립니다. 잘립니다. 특히나 이렇게 위험한, 터보해전 노즐, 시멘트를, 쪼개고, 나무뿌리를 제거하는 이런 노즐들은요, 이미 스치는 순간 끝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지만, 노즐을 맞아봤고, 그리고 예전에, 2년 전에는 이 노즐이 돌아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영상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런 이제 고압 세척을 하면서 이 안전에 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고압 세척을 하면서 이 배관 안에 호스를 넣었을 때그 길이를 가늠을 못해가지고 노즐이 있는 채로 끝까지 당겨버려가지고 노즐이 이탈돼서 나와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시는 분도 최근에 또, 고압수척 하는데, 옆에서, 구경하시다가 이렇게 또 사고가 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이 안전에 관해서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써왔던 거를 약간 설명드리고, 이번에, 새로운 또, 장비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오늘 택배를 받았어요. 사실 이제 요 앞에 보이는 거 요건데,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일반 우리 목공에서 많이 쓰는 클램프입니다. 클램프. 예, 클램프인데 요 앞에 보시면 요게 놀로가 달려 있잖아요. 예. 요 원리는 요게 호스를 껴가지고 이 노즐이, 예를 들어서 이 노즐이 호스를 껴는 상태에서 노즐이 나오더라도 우리 인체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놀로 가이드예요. 그리고 길이 가늠을 못할 때 끝까지 당겨도 더 이상 노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클램프입니다. 이 놀로 가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고압 호스가 이 놀러를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배관이나 이런데 스크래치가 나지가 않고 작업을 수월하게 할수 있는 이런 또 장점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 배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모서리가 여기가 부하를 받잖아요. 근데 이 놀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노즐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이렇게
노즐을 연결하면 얘가 당겨도 더 이상 빠지지가 않는 거지. 예.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압 세척을 하다가 배관에서 뺄 때 그 얼마만큼 빠졌는지 이제 이걸 오랫동안 뭐 고압 세척 하신 분들은 이제 대충 이제 노즐이 어느 정도 위치 있다라고 알아서 이제 작업을 정지한 다음에 호스를 뺍니다. 노즐을 빼는데 근데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못 모르고 이제 끝까지 빼다가 사고를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배관 안에 이제 있는 상태에서 정지를 하고 호스를 빼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다 빼버리는 거지. 이 가늠이 안 돼가지고. 네, 그런 사고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뭐 초보자 분들 뿐만 아니라 고수분들도 오래 하신 분들도 다 사고를 한 번씩 당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방심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이번에 이제 군산에 계신 군산 고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특허 출원을 하셨어요. 특허 출원을 하셔가지고 이걸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리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에 관해서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며 사용 가이드를 이제 안내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존에 써왔던 이제 안전 관련 장비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거를 제 영상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안전 플레이트입니다. 안전 플레이트. 이거는 이제 호주의 머스탱사의 안전 플레이트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노즐을 넣고, 맘 넣고 이런 매놀에다가 넣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 나올, 사고도 없고, 그리고 후방울 물이 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그동안 써왔던 제가 썼던 안전 플레이트입니다. 물론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안전 플레이트의 장점이라면 혼자서 고압 수척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배관에 이제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리가 어디까지 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안쪽에 돌려놓고 들어갈 때 누군가가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용도로 쓰는 게 요거를 넣은 상태에서 아무리 압력이 세고 추진력이 좋아도 그냥 이제 보통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고압세척 하다가 고압세척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배관에 돌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때 누군가가 얘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여기다가 이제 클램프를 물기도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꼬아주면 얘를 이런 식으로 꼬아주면 딸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이 상태에서 놔버립니다. 예. 그러면 딸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던 안전 플레이트고, 그 다음에 이제 썼던 가이드가 이 호수 가이드입니다.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대형 배관에 넣어놓고 여기다가 고압세척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또 하나의 안전 호수 가이드입니다. 네, 이것도 장단점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장비들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이번에 군산 사장님께서 만드신 이 안전 가이드 클램프는 정말 혁신입니다. 혁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보니까 저도 뭐 제가 안 써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용도를 보면은 일반적인 매놀에 배관만 나와 있는 경우 그때 이런 식으로 배관에 고정해주고 이렇게 넣어서 작업을 하면, 일반적인 매놀들은 이렇게 배관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배관에다 이렇게 물려주고 작업을 하면 이 노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즐을 연결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돌아 나오는 노즐들은 이런 편심 노즐입니다. 예. 찍히고 있는 거예요. 찍히고 있는 거라고. 빨간불 들어와 있잖아. 찍히고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편심 위주로 된 노즐들은 대형 배관에 넣게 되면 돌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를 써주면 안전하겠죠. 예.
그리고 내가 노즐을 끝까지 당겨도 빠지지 않는, 그래서 끝에까지 세척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호스 클램프는 이 배관에 직접 연결하는 용도고, 이렇게 예, 이렇게 쓰시는 이런 아이템이고, 요거는 이제 기르기가 보통 이제 맨홀 깊이가 깊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습니다만, 어떤 뭐 맨홀 특정을 하나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클램프를 응용해서 작은, 그러니까 낮은 것부터 깊은 곳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에 보통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공 클램프를 이용해서 요 가이드와 접목시켜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이거는 특허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용하는 애 보시면, 보통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우수바지예요. 우수바지. 보통 흔히 많이 보는 우수바지인데, 저도 오늘 사실 이거 오늘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봐서 저도 뭐 정확하게 뭐 임팩트 있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사진상으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만 보고도 이제 사용하는 이 가이드는 다 알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요 배관에 배관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클램프를 이렇게 당겨줘서 이 장력을 잡아주면 절대 빠지지가 않는 거죠. 예, 안 빠집니다. 이 장력 힘은 280kg입니다. 예,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호스를 끼고 노즐을 연결해주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맨홀에서 호스에 껴준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면 끝까지 노즐을 당기면서 작업해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정말 필수 아이템입니다. 필수 아이템. 이거는 뭐 그냥 뭐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인데, 필수로 쓰셔야 되는 아이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안전 가이드 호스 클램프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클램프는 목공을 하셨던 분들은 사용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또 이 비싼 디월트로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요 클램프하고 이 배관용하고 요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여러분들 작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정말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아이템 장비입니다. 집수리 달인도 이제 앞으로 현장 가면은 의무적으로 사용할 거고, 저 역시 저는 사실 이 안전 플레이트판을 그동안 저는 꾸준히 사용해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노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치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내가 고압수척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예,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정말 이 노즐이 돌아나올 때 이미 늦습니다. 돌아나올 때 이미 늦어요. 이미 늦습니다. 순식간에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인명사고와 때로는 여러분 물적 피해 사고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영상에도 가끔씩 뭐 이렇게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즐이 날아간 사고도 있었고, 저 역시도 피해 보상을 진짜 크게 할 뻔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큰 사고가 안 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잘 뚫는 것보다도 안전하게 작업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안전 플레이트라든가 이런 가이드 호스,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 아무튼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 전화번호를 하단에다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건 관심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줄 장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장비를 아끼지 마십시오. 예, 과감하게 여러분들 투자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쪼여 보니까 장력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다양하게 길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뭐 추가로 이쪽에 길이를 더 연장할 수 있어서 깊은 곳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연결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기존에 디월트 클램프를 이용해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마 연결대는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이 디월트 클램프를 파는 매장에 가면 요거는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길이가 요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웬만한 매놀은 다 할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깊은 공장 하수구라든가 이런 큰 데는 좀 깊은 곳이 있지만 그런 곳들까지 사용할 때는 연장대를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같이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작업하는데 되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영상을 담겠지만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정말 안전을 위해서 만든 장비들은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로 쓰셔야 돼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안전 클램프, 안전 가이드 클램프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다뤘고, 다음에는 현장에서 제가 실 사용하는 이런 영상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요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예,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만드시고 특허 출원하신 구상 고수님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구매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